더불어민주당의 첫 번째 경선지이자 제일 중요한 경선지인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가 압승했습니다. 60% 넘게 표를 얻으면서 문재인 대세론도 역시 확인했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기호 3번 문재인 후보 60.2%. 이변은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첫 경선지이자 최대 승부처로 꼽힌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가 60.2%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문 후보는 총 유효 투표수 23만 6천여 표 가운데 14만 2천여 표를 휩쓸었습니다. 안희정 20%로 2위, 이재명 19.4% 3위, 최성 후보는 0.4% 4위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호남 경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힘으로 또 압도적인 정권교체 이뤄내고 호남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하겠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2위 싸움에선 안 후보가 0.6%포인트 간발의 차로 이 후보를 눌렀습니다. 안희정, 이재명 두 후보는 남은 경선에서 역전을 다짐했습니다. 충청에서 다시 만회하고 그리고 영남에서 버텨서 가장 많은 유권자가 모여있는 소득권에서 최종 역전의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승 추세인 것은 확인됐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내일 두 번째 지역순회 경선지인 충청에서 다시 만납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들은 오늘 부산에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3차 순회 경선에서 격돌합니다. 앞서 호남에서 압승을 거둔 안철수 후보가 고향 부산에서도 대세론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강청원입니다.